마지막으로 any 데이터 타입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y는 말 그대로 뭐든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트맨의 카, 배트카죠. 배트카가 뭐랄까요? K5? K5로 하겠습니다. 배트맨이 K5로 사정을 바꾼 거예요. 로그에서 배트맨의 카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배트카에다가 배트맨 카에다가 다른 걸 한번 할당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브젝트를 넣어보죠. 그래서 메이커가 기아고 그리고 매니퓨처가 생산 연도가 201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바로 에러 메시지가 떠 있어요. 왜 에러 메시지가 떴을까요? 보니까 타입 이것은 여기에 스트링 타입 스트링에 어사인할 수 없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암묵적으로 이미 여기에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대신 any를 두게 되면 그러면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any는 아무거나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담을 수도 있고 뭐 모든 담을 수 있죠. 그래서 로그에서 배트맨 카를 하게 되면 결과를 보면 이걸 TSC 컴파일해서 보죠. 그러면은 K5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이크 기아 메뉴 피처드 오브젝트가 나왔다. 출력이 나오죠. 그게 any입니다. any는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any를 쓰게 되면은 타입스크립트의 의도 이런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진 의도의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은 웬만하면 any 데이터 타입은 쓰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몰라도 실무에서는 any는 웬만하면 쓰는 걸 피해야 됩니다.